안녕하십니까. 박쌤입니다. 정봉주 국회의원 후보에서 백됐습니다. 컴백됐죠. 저도 좀 이런 심정입니다. 꼭 그랬어야만 했나. 얼마 만에 이 부분을 오시고 라면서 17년 만에 이 부분을 오시다. 민주당 선거 옷을요 좋아하시더니, 자뭐 과거 7년 전에 있었던 그 유튜브에서 나온 그말 때문에 그러죠. 그렇지만 이 전략공천이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계속 뭐 흔들 수가 있잖아요. 차기 후보가요. 이분 사주입니다. 저는 이 소식을 듣기 전에 만약에 이분 사주를 풀이했으면은 당선될 거다 했을 겁니다. 왜냐하면 이분은 상관이 너무 세요. 상관. 이 임자죠. 임자는 그 양간이고 이 양인살이죠. 양인살은 굉장히 전투적이고 뭐 장군이라 할수 있습니다. 인간이 임수가 또 커물이잖아요. 그러니까 간을 쓰는 사람한테는 이분은 이 자리가 월지 자리죠. 월지 자리가 내 직업 자리인데 이 자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직업이 또 결정된다고 할수 있어요. 이분은 간이에요. 이게 거의 정간, 편간, 인성이 기토가 조금 들어있는데 이 간이 강하다 할수 있어요. 그러니까 간을 어디에 소속감이 강하고 큰 간을 쓰고 싶어 해요. 지지가 다 왕지거든요. 이게 왕지는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은 뭐 나댄다, 나대고 싶어 한다, 뭐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한다. 또 좋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에너지가 넘쳐요. 가만히 못 있습니다. 이게 왕지죠. 또 이런 왕지는 연예인들한테도 많아요. 왜냐하면 앞에 나서고 싶어, 남 앞에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거는 큰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. 이 간을 쓰고 싶어 하는 상황에서, 이분이 지금 나가금이죠. 신금이죠. 이 신금도 지금 내 몸과 이 절의 관계입니다. 금금목이죠. 절은 완전히 막, 밑바닥이에요. 이게 빨간 게 언간이거든요. 이게 절의상 거의 밑바닥이고 이 절은 또 끝났다, 끝이고 또 시작입니다. 예. 끝이고 또 시작이고. 그러니까 이분은 포기를 안 하시는 분이죠. 끝났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시작입니다. 그러니까 이분 간을 쓰고 싶어 하는데. 이게 상관이 강하죠. 그러면 상관을 좀 늘려주는 인성이 오면 좋겠죠. 상관을 교육시킨다 할까요? 그러니까 이게 신금이 남이다, 보석입니다. 나고 수가 식상 중에 상관이죠. 아주 셉니다. 그리고 이 상관이 입이 너무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나불나거리는 게 병이라면 병이 될수 있고요. 또 좋은 점은 또 상관을 가지신 분은 굉장히 창의적인 면도 있죠. 근데 이걸 갖다가 조금 토가 들어와서 교육을 시켜주면은 인극식 좀 해주면은 이게 조금 뭐 식신같이 착한 이 식상이 되죠. 손발이 되죠. 그러니까 이분 지금 운이 52살부터 토가 들어오는데 또 무토는 좀큰 산입니다. 그래서 토극수가 잘 되는데 밑에 또 커물이 또 이게 들어왔군요. 62세는 기토가 들었는데 기토는 좀 농토죠. 이 커물을 호수같이 커물을 막기에는
조금 역부족입니다. 그래서 이 기토는 큰물을 임수를 막지 못해서 못하고 그냥 물만 흐린다 하죠. 기토 타김으로. 그리고 밑에 지지가 또 축입니다. 이거는 또 물땅이죠. 물땅이고 짜갈바치고 조금 부족하지만 저는 될줄 알았어요. 얘도 이 기토 타김이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물은 막아주지 않겠어요. 이 상관의 기지를. 만약에 이분 시에 이 무토가 있으면은 좀 지금은 뭐 국회의원 후보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공천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후에 또뭐 다른 뭐 기회가 아니겠습니까? 이게 무토가 있으면 낫고요.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기축 토니까 상관을 좀 잡아주지 않겠어요? 간한테는 그래도 좀요 지금 때가 그래도 좀 제일 낫습니다. 대운이 이분 30대가 그래도 뭐 병술이 들었을 때 낫네요. 이 술이 큰 산이죠. 마른 땅이고 건조한 땅이고 병화가 큰그 불이니까 뭐 임자하고 막 먹을 정도니까 32살에서 41살 이때가 운이 괜찮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